잠깐 다시 시작. 안녕하세요. 전 김재훈입니다. 오늘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. 보여주겠습니다. 네,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. 이건 소방대원들이 일한 곳을 그려봤는데요. 네. 이곳에서 경찰차랑 구급차랑 소방대원들이 다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우선 그림을 바닥에 놓아 보십시오. 그 다음에 하나씩 재율이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이건 노화전이고 이거는 뭐지? 소화기. 아, 노화기입니다. 이건 또 구급차, 이건 경찰차, 이거는 노방차, 이거는 구급대원. 오. 이겁니다. 아, 또 이건 그중 구름 팬님, 이건 자동차. 불난 집입니다. 여긴 119고요. 아. 여긴 나무랑 풀이고요. 네.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. 저 시꺼먼 건 뭔가요? 뭔데요? 이 시꺼먼 사람은 뭔가요, 이거? 이거? 아, 네. 도둑입니다. 도둑입니까? 네. 지금 그러면은 도둑이 가고 있는데 이 차는 뭡니까? 경찰차입니다. 그래서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? 네. 네, 그렇군요. 오늘 그림의 제목은 뭔가요? 노방대원들이 불을 끄다갑니다. 입니다. 아, 제목이 길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친구들한테 할 말을 전해주세요. 니네들! 엄마한테도 해야지. 혜원이도 할 거예요. 언니도 아무것도. 야, 인사해야지, 그럼.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. 이제부터 김재훈이었습니다. 네. 拜拜